장민호. 부르의 명곡 비하인드 속 훈훈한 비주얼 눈길. 최근 장민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민호 부르의 명곡 스케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에는 장민호의 부르의 명곡 비하인드가 담겨있다. 그의 훈훈한 비주얼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장민호는 부르의 명곡 송해 편에 출연해 멋진 무대를 선보여 시청자들과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편 장민호가 영탁의 집을 방문해 함께 영탁이 작곡한 신곡 일꽃시버를 녹음하는 장면이 SBS 미운 우리 새끼 5월 31일 방송 중 최고 인기 장면으로 집계되었다. 시청률 데이터를 발표하는 TNMS에 따르면 장민호 X 영탁 일꽃시버 녹음 장면에서 순간 1분 시청률이 17.3%까지 상승했는데 장민호 X 영탁 분량이 방송된 미우자 3부 평균 시청률 14.7%보다 2.6%피 크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날 앞서 방송한 김희철과 지상렬이 신동하우스를 방문한 이야기 그리고 홍선영 X 홍진영 자매가 노사연 X 노사봉 자매를 방문해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들의 모든 장면보다 시청률이 가장 높아 앞으로 일꽃시버 신곡 발표에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뽕숭아 이명웅 장민호 경성 모던 보이즈 대변신 뽕숭아 학당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뽕고지신이 정신으로 중무장한 경성 모던 보이즈로 대변신해 백투더 선상 극장쇼를 펼친다. 오는 3일 방송될 TV조선 뽕숭아 학당 4회에서는 트롯맨 F4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이색 레트로 수업으로 또 한 번의 레전드 무대를 속출시킨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감동한 장민호는 주현미가 강조한 1920년대부터 탄생한 우리 노래들은 한 시대의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온고지신의 정신을 새겨 넣은 상태. 또한 시간 여행자가 되어라라는 특별한 노래 철학한 수에 크게 감동한 트롯맨 F4는 감성 충만 모던 보이즈로 변신. 고전 노래 열전인 뽕숭아 학당 극장쇼 장미의 전쟁에 나섰다. 먼저 열전에 참가한 이명웅은 1966년 발표된 오기택의 고향 무정을 열창하며 현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특히 노래에 크게 감동한 주현미는 부모님도 태어나지 않은 시대에 감성을 얻지 않으냐고 감탄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어 등장한 이찬원은 대한민국 최초 대중가요인 이에리스의 황성예터를 열창. 주현미의 눈시울을 붓게 만드는 데 이어 노래를 잘 이해하고 기술적으로 포인트를 잘 짚는다는 경탁은 나. 이에 이찬원은 제가 받은 미스터 트롯미는 주현미의 미다고 심쿵 고백을 날리면서 선상 극장쇼를 뜨겁게 달궜다. 다음으로 영탁은 1948년도 곡인 남인씨의 가거라 38선으로 찐 박폭스로 등극했다. 혼신의 무대를 지켜본 주현미가 영탁은 여우라고 감상평을 밝혀 영탁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 주현미가 영탁에게 여우라고 말한 사연이 궁금증을 높이는 가운데 뒤이어 트롯맨 F4 맏형 장민호는 레트로 풍정장, 모자, 가방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등장. 본인의 음색과 찰떡인 남인수의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는 곡으로 무대를 꾸몄다. 더욱이 무대에 감동한 주현미는 장민호에게만 1대1을 특급 노하우를 전수했던 텀. 과연 트롯맨 F4가 그려낸 싸인 4색 고전 명곡 열전에서 주현미가 개인별을 받아 1956년 남백송 심현옥의 전화통신을 함께 듀엣으로 부를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시간을 넘나드는 초심뽕 수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작진 측은 경성으로 타임슬립한 트롯맨 F4는 주현미 레전드를 만나서 배운 수업 내용을 노래에 고스란히 담아내며 옛 무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며 트롯맨 F4가 초심은 물론 전국구 스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뽕숭아 학당 개인별 맞춤 수업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뽕숭아 학당 사회는 오는 3일 오후 10시 방송